동, 서, 남, 북 이렇게 해서 네 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것은 서울 여행 이제 단풍이 아마 이번 주가 거의 막바질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안에 있는 단풍 갈 수 있는 곳 네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동, 서, 남, 북 이렇게 해서 네 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가고 싶으신 곳 아니면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는 제가 또 어디입니까? 구의동, 광진동, 광진구 토박이 아닙니까? 광진구의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과 5호선 아차산역에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곳은 어린이 대공원역으로 와서 정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인생샷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매점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 있거든요. 여기서 꼭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아, 그리고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저는 구이문을 추천드려요. 이쪽의 주차장이 확실히 넓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빨간색 단풍들을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은 점 하나가 동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금방 그래서 동물도 보고 단풍도 보는 원 플러스 원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를 추천한 이유가 여기는 딱 컨셉이 나뉘어 있어요. 저 정문 쪽은 빨간색 단풍, 이쪽은 건너편은 후문 쪽은 이제 은행으로 딱 컨셉이 나눠져 있어서 정문에서 후문까지 걷는 길로 딱 걸으시면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완전히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추천한, 괜히 제가 광진구 토박이가 아니죠. 광진구 토박이가 추천하는 서울 동쪽에서 볼 수 있는 단풍 은행 코스는 바로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단풍과 함께 사진을 찍으셨다면 이렇게 분수 뒤쪽에 있는 길로 쭉 따라 올라가세요. 이쪽도 역시 예쁘게 단풍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에 잔디가 깔려있는 공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돗자리 깔고 간식도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바로 이 언덕 너머에는 노랗게 은행이 아주 물들어 있어요. 빨간색의 단풍을 보셨다면 이쪽에서는 노란 은행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 대공원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라 단풍 구경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단풍 구경을 했다면 먹을 게 빠질 순 없죠.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곳은 이 후문 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이 근처에 신토부리 떡볶이가 있어요.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 집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의 필수 포인트는 무조건 떡볶이에 핫도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옛날보다 맵기는 확실히 좀 줄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한 그릇 먹고 나면 단풍 놀이가 더 재밌고 풍부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서로 왔어요. 여기는 서남환경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저도 사실 여기는 처음 와봅니다. 찾아보다가 그 상암은 아무래도 유명해서 좀 패스하고 다른 곳을 찾아봤는데 여기 진짜 거의 서쪽 끝이에요. 진짜 마곡조이기 때문에. 근데 왔는데 이렇게 지금 메타세카이어 길이 상당히 예쁘거든요. 한번 위쪽으로 가서 또 한번 둘러볼게요. 메타세카이어 길,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여기는 확실히 사람이 없네요.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단풍과 은행이 여기에도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마도
포토스팟일 것 같아요. 지금 딱 액자 느낌으로 나오죠. 요즘 액자 이렇게 찍는 게 유행인데 이 뒤에 지금 빨갛게 단풍이 지금 잘 들어왔고 이거 단풍나무는 아닌데 여기가 가장 예쁠 것 같거든요. 여기 선암환경공원에 여기 3호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포토스팟 한번 찍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생각에는 단풍 놀이보다는 그냥 노랗게 빨갛게 물든 나무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그런 재미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게 강서 둘레길이랑 습지도 있고 이 주위에 서울식물원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만 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같이 다니면 훨씬 더 좋은 길일 것 같아요. 남북